바로 저런 게 또 스포츠 정신이거든요. 예, 보기 좋습니다. 자, 체코 선수들입니다. 곰봉 준비하고 있는데요. 선수들 간의 조화가 보이십니까? 잘 보입니다. 랜스텝 돌리고 핀차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. 체코도 워낙 체조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기본기가 탄탄할 것 같은데요. 던져서 회전을 전반한 컬러브레이션 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대형의 변화가 명확해야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약간의 실수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순발력 있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. 던지고 신체를 회전한 0.2의 가치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. 음악의 템포, 리듬 하나하나를 몸의 움직임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? 크게 던져서 앉아서 잡을 때에는 반드시 고정된 상태에서 잡아야 됩니다.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때는 다섯 명 모두가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요. 교환 난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난도를 할 때에는 아주 그 모양이 선명하게 잘 보여져야 돼요. 후프처럼 이용을 해서 선수를 통과하기도 했고요. 네, 체코 곰봉 종목 수행했습니다. 마지막이 조금 아쉽죠? 조금 약간 예, 아쉽네요. 네, 리듬감이 좀 부족했고요. 컬러브레이션에는 던지기가 있는 컬러브레이션이 있고요. 그리고 던지기가 없는 컬러브레이션이 있습니다. 점수 차이는 어떻습니까? 컬러브레이션은 최소 0.1에서 제일 많은 컬러브레이션 점수가 0.5까지 네. 네, 그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29.266, 15위.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아 정말 참담한 성적이 나왔어요. 사실은 우크라이나 선수들